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경영권 관련된 한국경제신문사설입니다. 기업을 장기 투자 아닌 단기 배당으로 모으는 제도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차등 의결권, 포이전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진국과 달리 말이죠. 상황이 급변한 만큼 집중 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 소송제 같은 대주주 역차별 조항이 대거 포함된 상법 개정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소액주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대주주가 역차별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투기 자본이 막 경영권을 공격하고 거기다가 국내 소액주주 보호하는 이런 상법을 개정 통과시키면 대기업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 목적의 단기 투자는 뭐 일반화되었죠. 그리고 빈번한 먹튀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할수 있죠. 오늘날 이 자본의 세계화 또 버블화된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탈산업화의 형태를 띠면서 주식시장이 단순히 장기 투자를 통한 생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장으로 사실 변질된 지 오래됐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소수 지분으로 온갖 불법 편법으로 경영권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주주 역차별 운운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그동안 굉장히 낮은 지분으로 뭐 우호 지분이든지 또 다양한 그 권력과의 유착 관계든지 또 불법적 뭐 분식 회계 조작 뭐 여러 또 방식으로 또 이 계열사의 상호 내부 거래 출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방식을 통해서 경영권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그 경영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에 그런 그 경영권을 지켜달라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이 규제를 하면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개입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지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개입 아닌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중국 반도체 반독점 조사 애꿎은 한국 기업 희생양 삼아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반도체가 미중 무역 전쟁 희생양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 대비 방법으로 초격차 전략. 지금 뭐 반도체 기술이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을 이제 앞지를 상황이라는 거죠. 격차가 이제 아주 초격차라고 하는 겁니다. 초격차 전략으로 미국은 물론 중국 경쟁 기업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뭐 세계 경제 1, 2위 대국 G2라고 지금 부르는 그두 나라가 서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 펼치는 필사적인 그 치열한 전쟁입니다. 뭐 경쟁을 넘어서 이제 전쟁 수준이죠. 그들이 뭐 한국 경제나 한국의 반도체 문제를 생각할 리도 없고 또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새우가 살아날 그 틈에서 살아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물론 뭐 확실한 기술적 우위가 있다면 뭐 초격차 전략으로 계속 따라오면 계속 격차를 근소한 격차지만 계속 앞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쭉 펼쳐나가면 아니 기술적으로 또 고래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변화 전략,
이 중간재 수출을 중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변화 전략을 또 펼쳐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뭐 물론 기술 혁신은 초격차 전략으로 기술 혁신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또 수출에 있어서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에 대해서만 뭐 책임을 묻거나 업소하거나 뭐 선량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새우가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줄줄이 놓쳐지는 한반도 시간표, 김정은 답방 조바심 낼 이유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내년 평양 방문 밝힌 시진핑 북한 비핵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여부는 북미 간의 대내전 여러 요인으로 지금 교착 상태에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핵 폐기에 따른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이 담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북핵 폐기 확인, 특히 과거의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과거의 북한 핵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이 북핵 개발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거하고 싶은 것이죠.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 핵, 만들어진 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 실사를 거쳐서 완전히 이핵 리스트를 받아내고, 실제 핵 리스트에 또 없는, 감춰져 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핵을 다 폐기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고, 그 소련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물리학자들을 러시아가 다 이렇게 데려갔듯이 뭐 데려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강제적으로 송환해 갔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물리학자, 핵기술, 뭐 핵도면, 또 핵을 개발했던 관련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또 북한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고 교착 상태에 또 빠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혐오 문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야당 사무총장까지 가짜 뉴스에 춤췄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성 혐오 및 남성 혐오 논란으로 비화된 이수혁 폭행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이런 특정한 사건의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시시비비를 물론 가려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라든가 남녀 투쟁이라든가 이런 양비론적 시각에서만 현재 상황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양비론으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동안 광범위하게 펼쳐져 온 역사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여성 혐오의 문제의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태양광 풍력 80조 원 세금 외국 기업 잔치상 차려주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26년까지 80조 원이 투입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이 세계와 거꾸로 가는 탈원전 역주행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네요. 비싸고 가동률 낮은 재생에너지 대체로 전기료가 인상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2026년까지 80조 원이 이제 투입될 예정인데, 뭐, 그러면 연간 평균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8년간 이제 80조 원이라 굉장히 큰 돈이고, 뭐, 물론 10조 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그 원전을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투자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탈원전이 대세죠. 그런데 뭐, 중국, 일본, 또 미국, 뭐,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상당 부분 탈원전이 시작되고 진전돼 왔는데 주변국들이 원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대세인 양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또 대체에너지가 원전에 비해서 가동률이 낮은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 원전이 발전 단가가 낮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전 사고, 뭐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그걸 지금 처리한 비용이 이 220조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지금 매년 정부가 매년 10조 원의 태양광 풍력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면서 매년 10조 원을 지금 비판하고 있고 8년간 80조 원 투입안을 비판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폭발 사고 하나만으로도 지금 7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22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방사능 누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완결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수천 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입돼서 방사능에 피폭당하면서 이런 상황이고 그 주변에 뭐 농지라든가 토지 뭐 산림 할 것 없이 오염이 됐고 또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아직 완전히 자기 고향을 돌아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 그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계산돼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산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고가 한국에서 사고 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명확한 것은 이 사용 후 해결료, 이 방사능을 완전히 이 방사능 누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관 시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보관 시설을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드럼통에 담아서 지금 발전소, 원전력 발전소 안에 그냥 쌓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10만 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왜 이런 것들이 이 원전 전기 생산 발전 단가에 포함시키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다 도외시하고 나면 발전가가 낮다, 상대적으로 태양광이나 이 풍력에 비해서 발전가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용을 정말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조선일보 주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믿기지 않는 탈원전 태양광 정책의 주먹구구 민낯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2030년까지 92조 원이 투입되는 물론 이 조선일보하고는 좀 숫자가 다르네요. 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태양광 설비 국산화율이 2014년에 82.9%에서 올해는 66.6%로 이 설비 국산화율이 이제 줄어드는 것은 뭐 태양광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가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풍력도 덴마크 독일산 터빈 의존도가 높아져서 국산화율은 30%에 불과다 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탈원전으로 태양광을 확산하면서 외국의 수입이 늘어나고 외국 다른 나라 종료시킨다 이런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경제신문은 결론적으로 환경 근본주의가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든 탈원전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12년에 이제 92조 원이 든다는 소리인데 연간 7조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220조 원을 투입해도 사고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사용 해결료는 뭐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텐데 그것이 얼마나 들지도 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과 비교한다면 이 태양광에 들어갈 비용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는 대체에너지 대책 수립이 늦은 탓이죠. 따라서 기술과 설비 투자를 당연히 늘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 원전 사고 사용 해결료 10만 년 보관도에서 보듯이 방사능 누출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사능의 누출이라든가 방사능으로부터 인명살상이라든가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 근본주의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해야 할 일이죠.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이 이제
여러 신문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고용세서 눈 감고 노조하기 편한 시 만든다는 서울시장 이런 제목으로 한국노총 집회 참석에 노조하기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노총의 탄력 근로 규탄 집회에선 박원순의 자기 정치, 정치하러 갔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문화일보는 노조하기 편한 시 외친 박 시장, 시민은 안 보이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기 편한 시를 얘기한 박원순 시장의 이 발언은 지극히 옳고 정당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세계 145개 나라가 ILO 기본협약, 당결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를 ILO 핵심협약인데 이걸 다 비준했거든요. 핵심협약이 8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핵심협약 8개를 비준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자율적 그 단결권, 노조를 결성할 권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세 나라는 노동 후진국이죠. 뭐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 노조의 자율적 단결권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조 법인노조, 뭐 해직자가 몇명 있다는 이유로 정규조 법인노조 박근혜 때 이걸 통보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지금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큼 노조의 이 자주 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뭐 대권을 꿈꾸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만큼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걸 뭐 자기 정치하냐 그러는데 서울시장이 정치인이죠. 당연히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 시민을 위해서 정치하면 그 좋은 일이지. 그게 뭐 나쁜 겁니까? 2,500만 노동자 중 조직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한국이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서울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냐 그러는데 서울시민 중에 노동자가 훨씬 더 많지, 자본가가 더 많습니까? 말이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노조할 권리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뭐 트럼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를 다 기억하시죠?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권리를 찾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조에 가입하라. 노조를 만들어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오바마도 보수 정치인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노조를 하면은 막 색깔론으로 몰아서 정말 이 사회에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배관시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측근 비리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청와대 핵심 송인배 비서관 수사 더는 미적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라고 하는 것을 사설로 썼습니다. 불법 증거가 확인됐다면 수사에 착수하면 되는 것이고 사법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정도로 검찰이 정치 혐의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고 이제 수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서 기소될 상황이 된다면 청와대 핵심 참모라면 시간을 끌지 말고 공직에서 관둬야 되겠죠. 대통령도 이 정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물류한 행진국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물류한 행진국 세계화에 세금 12억 쓸 일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이물류한 행진국은 5.18 항쟁 당시 불려졌고, 또 60항쟁이라든가, 또 그해 7.8 노동자 대투쟁이라든가, 그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노동, 시민, 뭐 사회운동, 농민운동, 다양한 민주화 과정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근혜 퇴진 투쟁의 그 1700만 촛불 항쟁에서 광장에서 불려지고 재창된 노래죠. 그리고 이미 이 운동 진영에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운동 세력 사이에서는 알려진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야당 반대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12억이 이제 통과됐는데 뭐 야당이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당연히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동의하기 쉽지 않겠죠. 그럼 토요일 날 뭐 광화문에 집회가 열리면 태극기 부대는 뭐 전부 군가를 틀잖아요. 뭐 다. 지금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 군가들만 틀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진영의 집회에서는 이물련 행정극이 당연히 이제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물련 행정극을 듣기 싫겠죠. 자기들하고 다른 세력이니까. 그러나, 이런 정도는 뭐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본처장이 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5.18 행사에서도 이물려 행진곤을 제청 못하도록 그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물려 행진곤이 5.18 항쟁에서 나온 노래인데 그 5.18 행사에서조차도 아무리 뭐 그것이 본인들이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 제청을 금지시키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뭐 부르기 싫으면 말하라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은 졸렬한 게 아닌가요? 좀 듣기 싫어도, 자기네들이 듣기 싫어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노래가 불려질 수밖에 없으면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뭐 평생을 군대 생활하고, 늙어서 할아버지 70, 80, 할아버지가 되어도 군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와서 군가를 부르는 걸 뭐 듣기 싫어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뭐, 군인 정신으로 사는 분들의, 그분들의 신념인데, 뭐, 부르는 걸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 이물련 행진곡이 불려지는 것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지,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입장이 다르더라도, 사상이 서로 다르더라도,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포용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라버에서 카디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에서는 이제 거룩하다, 성스럽다, 그런 뜻인데, 히라버에 또 다른 의미의 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거룩합니다. 뭐 이런 이제 종교적인 해석도 있는데요. 좀 서로 다름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꼬리 무는 최악의 고용 통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근본 해법에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자, 전지구적 경제 상황이나 미중 무역 전쟁 등의 그런 조건에서 이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성장 국면에서 고용이 악화되고 실업이 증대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구조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52시간도 모자라서 탄력 근로제 64시간을 연속적으로 시키겠다고 지금 달겨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64시간 이 고용이 지금 실업자 계속 늘어나는데 고용돼 있는 사람은 뭐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시키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고용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늘어나면 정치를 어떻게 펴야 됩니까? 64시간을 한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64시간에 32시간씩 두 사람을 고용하면 실업자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빈부격차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안 되죠. 그럼 생산한 것이 수출이 안 되면 내수 시장은 이제 최저임금도 깎으려고 그러고 뭐
소득격차도 늘어나고 빈부격차도 늘어나니까 골목상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해외 나가서 소비하는데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골목에서 오뎅이라도 사 먹고 뭐 재래시장에도 가야 되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저소득층에게 복지가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그런 제도 도입을 통해서 내수시장이 굴러가게 해야 이 저성장 시대에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 환경이 나아지고 세계 경제 호경기 가면 생산 기반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유지되어서 다시 수출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성장 시기에는 막 장시간 노동해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실업자로 만들고 그래서 내수시장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경제가 정말 폭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의 어떤 최악의 고용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의 신자유 정책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조차도 억제하겠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정말 구렁텅이로 빠뜨리겠다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뭐 곤욕을 치르고 있죠. 중앙일보는 검찰, 해경군 김씨의 실체 신속히 밝혀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정 공백 최소화 위해 논쟁 종지부가 필요하다.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거네요. 동아일보는 해경군 김씨 진상, 검찰 엄정 수사하고 이재명 측 적극 협조하라. 이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 조사 끝났으니까 검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할 테고 조사해서 경찰 조사가 그대로 맞다면 뭐 보강조사를 통해서 기소되겠죠. 그럼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질의한 법적 공방이 시작될 상황입니다. 이 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뉴스가 피해갈 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 뉴스라고 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헌법 개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실 가십성 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정치의 주요한 보도 내용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과잉 보도입니다. 여하튼 뭐 어차피 여권 내에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 내에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도 맞물려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 정치 개혁,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물론 뭐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것이긴 합니다만 지리한 정치 공방을 가십성 정치 공방을 계속 피곤하지만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쇄골항 가구하고 응급 대처해야 하는 규제 감옥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19 구급 대원이 구급 차량 안에서 환자의 심전도 측정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임상 병리사가 아니면 심전도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전도 측정을 해가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연락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의료기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되려 생명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런 규제가 문제다. 무슨 규제 감옥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현행법을 무조건 부정화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현행법으로 만약에 이걸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한다면 구급대원 이동 시 임상 병리사가 대동해야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임상 병리사 수가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 119에 임상 병리사가 그러면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119 구급대원이 그런 자격을 갖춰야 한다든가 임상 병리사 자격을 갖추는 그러면 역시 그 구급대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 임상 병리사의 수를 늘리든 구급대원의 수를 늘리든 아니면 119 구급대원이 그런 그 자격을 갖추고 갖춰서
임상 변호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뭐 규제 감옥이다 이렇게만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초등교실에서 친북교육 버젓이 자행되는 참담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문 환영 분위기 조성을 본격화한 시민단체 서울시민환영단이 초등학생들 환영 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지어졌다고는 하네요. 그러나 뭐 이런 이제 이게 뭐 실증법이 위배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학교 어떤 교육청이나 학교의 어떤 교육의 외부 강사들 위임을 했을 텐데 이건 뭐 관리 감독이든지 또 협의 절차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건 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평화 통일 교육 그동안에 뭐 반공 교육이잖아요. 반공 교육이었단 말이죠. 반북 반공 교육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평화 통일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통일 교육을 친북 교육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이제 방남할 뭐 예정으로 돼 있는데, 방남할 경우에 환영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건 뭐 정부가 환영해서 공식적으로 환영 행사가 있겠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갔을 때 평양 시민 수만 수십만 명의 그런 뭐 환영을 이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북쪽의 최고 책임자 내려면 남쪽에서도 환영을 해야겠죠. 하겠죠. 그러면 뭐 정부가 공식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지, 또 학생들은 어떻게 환영 어느 선으로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상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남한 사회에서 이 정치적이고 좀 정서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또 학교 당국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그런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